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고전 시가론 2017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학기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자, 현대시에 비해서 시인 텍스트 독자의 그런 관계가 긴밀한 것으로 파악되는 그런 고전 시가에서 자, 거기에서는 뭡니까? 이런 작가와 그다음에 텍스트 예, 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것으로 가장 합당한 거. 당연히 이것은 정답이 창작의 상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는 11페이지의 그 마지막 단락을 한번 펴보시면 그런 그 창작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거기 따라서 다음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다음에. 그래서 고전 시인은부터 가정한다. 가정한다. 자, 거기까지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고전 시인은 자신의 시를 읽을 독자가 어떤 부류의 인물인지를 잘 안다. 평소에 교본을 쌓던 친지들일지, 문중 사람들일지, 혹은 함께 국정에 참여하던 정치적 동료들일지 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창작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작품을 창작할 것인지를 독자도 안다고 가정한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에서는요, 호칭, 명령, 가정, 위협. 이거는 뭐, 그 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풀어드렸죠. 자, 구지가가 되겠죠. 구지가가 되겠고요. 21페이지에 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3번은 이 상대 시가에서 볼때 경험적 세계와 초경험적 세계의 분화가 가속화가 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험적 현실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서 그런 현상에 비추어서 모든 노래가 계속적으로 제의적 문맥 속에서 이렇게 산출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가장 합당한 거.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공무도화가 되겠죠. 23페이지입니다. 3번은 23페이지에 보시면 이 공무도화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 그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넷째 줄에 이에 따라 경험적 현실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나가는 현상에 비추어 모든 노래가 계속적으로 제의적 문맥 속에서 산출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에서 민족의 형성과 국가의 발생,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공리적인 서정시 계열. 자, 이 공리적 서정시 계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4번의 도술가죠, 도술가. 도술가. 이거는 이제 31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31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에 보면 나오죠. 공리적 서정시 계열 도술가가 나옵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노래를 창작할 때부터 왕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게 비가학계 서정시죠. 비가학계. 그러니까 가학계라고 하는 게 있고 비가학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비가학계가 이런 창작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비가학계 바로 밑에 35페이지를 좀 보시면 3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비가학계 노래의 향유 전통 바로 밑에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비가학계 노래는 왕실 밖에 인간사회에서 향유되는 노래를 총칭적으로 범주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흐름이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비가학계 노래의 그런 그 향유 전통과 관련해서 한국 시의 독자적 전통 확립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시기는 6, 7세기다. 6번에 보면 6, 7세기 나왔죠. 자, 이 6, 7세기가 바로 뭡니까? 향가의 시기죠. 향가의 시기. 신라의 향가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향가가 답이고요. 7번에서는 뭡니까? 다음 중에서 악장에 대한 합당한 것은 당연히 4번이죠. 자, 악장은 이제 308페이지에서 309쪽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송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송축.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행사, 여기 나오는데, 308페이지에, 여러분 교재, 거기에 마지막 단락의 첫째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왕실의 그 국가적 행사로는 대표적인 의례에 해당하는 제향, 그다음에 그 회례, 악, 연향에서 왕업을 찬양하고 송축할 목적으로 만든 노래를 악장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에서는 뭡니까? 이 악장은 언어 형식에 따른 표기 체계상 차이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이 악장의 그런 그 유형적 명칭이 아닌 거. 여기 보면 1번에 나오는 한문학장이죠. 한문학장. 자, 이 한문학장은 31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2번에 나오는 국문학장이죠. 자, 이 국문학장은 324쪽 나오고요. 자, 그다음 4번에 나오는 현토학장이죠. 토를 다는 거. 자, 이 현토학장은 320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향찰학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향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향가를 이제 그 해석하는 표기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9번. 여기 보면은 이제 정도전이죠, 정도전. 정도전이 지은 국문학장이죠. 그래서 도읍지가 나오고 한양이 났어요. 한양. 자, 한양이 나온 것은 뭐죠? 신도가. 3번에 신도가. 새로운 도읍지. 325쪽에 나온다고 그랬고요. 자, 10번에 나오는 그 고려시대의 시가의 명칭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는데, 이 소교와 경기체가를 분리한다는 견해. 자, 이것은 우리가 별곡이 답이죠. 자, 이 별곡이 답인데, 이번에. 이 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청산별곡을 예를 들어보고, 한림별곡을 예를 들면, 이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려 가요고, 한림별곡은 경기체가죠. 경기체가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별곡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별곡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고려 가요를 말하는 건지 경기체가를 말하는 건지가 헷갈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교와 경기체가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별곡체의 의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에서는 뭡니까?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소교에 대해서 이제 좀 사리부재 그것이 상당히 그 속되어서 싣지 않는다는 거죠. 책의 소교의 성격.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게 뭐예요? 남녀 상열지사죠. 남녀 간에 서로 즐기는 노래. 남녀 상열지사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12번에서는 민간의 노래를 궁중의 음악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만들어낸 수용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광대가 답이겠죠. 광대. 광대는 해당되지 않죠. 거기에 보면 1번에 나오는 폐행. 폐행은 이제 총애를 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그 신하나 뭐 후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기는 노래하는 기생이죠. 그다음에 무당. 이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3번은요. 궁중에 있는 그런 그 무학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 소교가 상당한 변계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 보이는데 맨 앞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그런 찬양하는 노래. 이게 바로 동동이죠. 동동. 4번에 동동. 이 동동이라는 것은 둥둥하고 같고 북소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81쪽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181쪽에 보면 덕은 곤배 앞에 받치고 복은 림배 받치고 뒤에 받치고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14번에 용비어천가 나오는 거죠. 이건 대꾸 형식이라고 그랬죠. 중국의 왕조 형식과 우리 형식을 비교하는 거. 328쪽에 나오고요. 자, 15번은 이 시가에서 주목할 바는 한국시 형성 과정. 당연히 한국시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 시가겠죠. 상대 시가. 그러니까 이 상대 시가에 나오는 것이 구지가라든가 공무도화가라든가 황조가라든가.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시가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16번에서는요, 하나의 마디에 들어가는 글자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하는, 부등화, 소리의 등장성. 2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길이를 갖게 한다는 거죠. 등, 갖둘 등자, 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길장자라기보다는 길이를 나타내는 그런 장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6번 문제까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16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거기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서는 뭐겠습니까? 시가를 형성하는 그런 그 구성 요소 중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런 어절,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진 말뭉치죠.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통사적 단위 하나인 절이나 문장 성분이 되는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당연히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17번은 구가 되겠죠. 구가 답입니다. 이 구가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그 하나의 중요한 특징.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절이라는 것은 띄어쓰기 단위죠. 어절이라는 것은 그 띄어쓰기 단위고, 그래서 이제 아니고, 그 다음에 음절, 뭐 장,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8번은 조선시대 우리 악장, 항악곡에 얹어 부르기에서 제작된 노래가사는 훈민정음의 창제죠. 자, 훈민정음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훈민정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창제로 인해서 이런 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창제로 인해서 토를 잘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현토악장이죠. 처음에는 이제 한문악장이 되었다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니까 그 거기에 토만 이제 다는 거죠. 이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현토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시를 우리말 노래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현토악장이죠.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시가에서 일격을 완성하는 단위의 구성 요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이 율격을 완성하는 구성 요소는 당연히 뭐예요? 행이죠, 행. 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행을 통해서 어떤 그 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행과 뭐 이런 장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차이점들이라든가 특징 이런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율격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재의 174쪽을 좀 보시면 나오죠. 그 인용문의 세 줄 내려가면 행과 행 사이 형성되는 율격적 휴지를 통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두 행을 붙여놓으면 동일한 문장을 연이어 말하는 것 정도인 동어 반복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4페이지를 좀 참조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다음 중에서 형식의 본질적 성격을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죠? 자, 한번 보죠. 자, 20번. 자, 일단은 1번에 보면 표현 방식, 그 다음에 2번에 존재 방식이 나왔죠? 그리고 3번에 상대적인 자립체, 4번에 추상적 실체. 당연히 답은, 20번의 답은 2번이죠. 자, 이 존재 방식은 일종의 그, 뭐랄까요, 내용과 관련된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니까. 자, 21번. 소규의 행을 나눔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삼아야 될 기준이 뭐냐? 당연히 1번에 보면 나오죠. 1번. 의미 단락에 의한 그런 그 행 나눔이죠. 행 나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반복현상이거든요. 반복. 자, 이 반복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미의 단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소규를 형식적인 구성 요소 중 진행기능, 개괄기능, 분단기능. 을 중심으로 한 단위. 자, 이건 뭐겠습니까? 쭉 보니까 장이죠, 장. 이 장이라는 것이 진행 기능이라든가 분단 기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2쪽을 보시면 장의 기능 가의 밑에 진행 기능이 있고요. 184쪽에 나의 개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6쪽에 분단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교재 182쪽부터 186쪽까지를 22번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은 182에서 186쪽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자, 23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다음 중에서 염의 성격을 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죠? 23번. 자, 여기서는 뭡니까? 1번에 보면 동일성을 지닌 음양 현상, 2번 주기적인 반복의 구조, 3번 장애 매개체, 4번 음악적인 단락 표시의 보조수단이라고 나왔죠. 자, 이런 음악적인 단락 표시의 보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그런 그 좋은 꾸라든가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23번에는 4번이 되겠고, 4번의 내용은 이제 일종의 흥을 도두는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요. 조선 초기에 창작된 아악곡계 한문가사 작품들이 모두 정통의 한문학장에 해당되고, 장학곡으로 제작된 일부의 한문가사 역시 정통의 한문학장에 속하는데, 이 작품들 속하는 시체, 이거는 시경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시경체라는 게 사은체라고 그랬죠. 네 글자씩 이루어지는 군자, 호구, 요조, 승려 이런 것처럼 네 글자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 소개에서 쓰인 좋은 꾸 중에서 반복적인 부정의 정서표현을 돕기 위한 소리가 뭐냐? 당연히 이 중에 쭉 보면 나번이죠. 아, 4번이죠. 나난이죠, 나난.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그러니까 가시리에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나오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해서 이 고려 가요 중에서 이제 가시리라는 작품에서 그런 그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을 보시면 26번은 문제가 뭡니까? 여기 보면 시조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26번은 당연히 3번이죠. 3번.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관사악부죠. 그러니까 시조를 부르는 것이면서 기생이 부른 노래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악부시, 입창, 그다음에 시조창, 가곡창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26번은 3번에 보면 시조창이라고 나오죠. 시조가 이제 문헌에 나타난 게 관서악부고, 예, 이런 그,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시조의 정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생이 노래를 시조창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시조창. 시조창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당대, 그래서 이제 시절 가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7번 문제에서는요, 세 줄로 되어 있는 작품인 시조를 창으로 부르는 방법에는 크게 가곡창과 시조창이 있죠. 자, 가곡창의 음악적 형식은 뭐냐라고 그랬죠? 자, 당연히 오장이죠, 오장. 우리가, 이 시조에는 시조창과 가곡창이 있는데, 이 가곡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오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미로 여러분이 이제 이 시조창과 가곡창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곡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조창에 비해서는 좀 더 그 길게 형식을 갖는 거죠. 자, 이것은 358페이지를 펴보세요. 358페이지. 자, 358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단락이 있죠. 이에서 모두 동창이라는 작품이 가곡창으로 불릴 수 있고, 시조창으로 불릴 수 있는데, 음악적 형식에서 가곡창의 악곡 단위가 초장에서 5장에 걸쳐 5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시조창은 초중 종장의 3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27번은 3번이고요. 자, 28번, 조선시대 4대부들은 평시조가 지니는 완결의 구조를 살리면서도 한수의 작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긴 호흡의 내용이나 복합적 시상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연배열이라는 그 습법을 개발하죠. 작품과 연배열을 연결한 것 중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죠. 자, 28번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것은 쭉 보면 답은, 뭡니까? 4번이죠. 거기 보면 4번은, 이게 지금 그 도산 12곡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공간적 순차예요. 공간적으로 고쳐야 되겠고요. 시간적인 순차에 그 되는 거, 농가, 구장,
공간적 순서, 고산 국어과. 고산 국어과죠.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윤리적인 덕목은 오륜과가 맞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고산 국어과나 고산 12곡이나 모두 다 뭡니까? 이 모두 다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조선시대 4대부의 시조의 대표적인 유형이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집약적으로 내보이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쭉 보시면 강호 한정이겠죠. 4대부 시조는 강호에서 이제 강호에서 즐기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른 거죠. 4대부 시조의 대표적인 유형이면서 정신세계, 이런 게 강호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 기녀의 시조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쭉 보시면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애정 시조겠죠. 이 기녀는 이제, 기녀라는 신분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반들과의 이제 어떤 사랑, 이런 것이 상당히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시조의 형성기라고 할수 있는 조선 초기에는 정치적인 불의에 한가하는 절의의 시조가 등장한다. 자, 여기서,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2018년에 나왔었죠? 자, 2번에 있는, 그래서 사육신의 들지도 못하면서 시조를 남기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2018년에서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유흥부를 이야기했는데 약간 변형을 시켰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박팽년 사육신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2번에 유흥부도 사육신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3번에 이계도 들어가고요. 4번에 김문기는 들어가지 않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32번 4구8명의 형식, 그다음에 대련의 형식, 그다음에 3단 구성, 순환적인 이런 거. 당연히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가사와 관련된다고 했죠, 가사. 이게 2018년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이게 488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88쪽. 32번은 488쪽이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33번 문제를 보죠. 33번 문제를 보면, 가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 선계지향 의식, 호연지기 등을 노래한 것이 중심을 이루는 주제. 이걸로 가장 합당한 것은 나왔죠. 자, 33번 문제. 자,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가사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강호 한정이죠. 여기 이제 보면 가사에 보이는 강호 한정의 주제가 시기상으로는 조선 전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작가별로는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지은 작품에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강호 한정이고요. 자, 34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휘몰아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 나오죠. 휘몰아친다라고 하니까 휘몰이죠. 휘몰아친다라고 해서 희몰, 이것도 2018년 문제에서 희몰이와 관련된 게 문제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희몰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책의 페이지로는 잡가 부분을 한번 펴보십시오. 잡가. 잡가의 544쪽입니다. 34번은 544쪽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희몰이 잡가에서 네줄 내려가면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마지막 35번 문제에서는, 조선 후기의 이름의 시조는 서울과 경양 각지로 확산되죠. 근데 올바르지 못한 게 뭐냐는 거죠. 자, 1번에 서울 경제 맞죠. 2번에 호남 지방이 남재라고 나왔어요. 자, 거기, 호남 지방은 남재가 아니라 완재죠, 완재. 2번이 답이에요. 완재. 그 다음에 영남 지방은 영재. 그 다음에 호서 지방은 내포재. 그래서 여기서 35번은 2번이 답이고, 이제, 호남 지방을 이야기할 때 남이 아니라 완. 그래서 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완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호남 지방과 관련 있는 그런 형태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이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책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 2년 거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으니까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거의 문제 유형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